이쪽에 보여지는 컬러들 최대한 피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같이 조금 쌀쌀한 날씨에 많이 보여지는 컬러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색을 쓰면서 너무 성숙하고 나이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고요. 약간 차가우면서 살짝 톤다운된 느낌의 색을 쓰실 때 내가 갖고 있는 섹시미, 남자다움, 그리고 약간 세련된 그런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빨간 계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수박색입니다. 수박 먹고 싶다. 갑자기? 인형 수박옷 입은 적 있는데. 아, 있어요? 네. 우선 수박옷은 쿨톤의 색이에요. 그래서 사용했을 때 이제 나쁘지 않겠다라고 추천은 될 수가 맞아요. 있고요. 맞아요. 잘 어울렸어요. 지금 빨간 계열에서 색이 어두워지는 이제 버건디나 와인색 이런 컬러들도 마찬가지. 이번에는 여기 활자 좀 라인 한번 볼게요. 우리 앞에 핑크에서 보셨던 것처럼 여기 잡티나 목주름도 깊어지는데 지금 여기 올라오는 거 느껴지세요? 네. 대박. 처음 알았어. 어느 거 쓰실 것 같아요? 아니요. 그치?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두운 것보다는 마찬가지. 여기만 와도 조금 옅어지죠? 네. 여기만 와도. 근데 이건 조금 튀네요. 쨍한 느낌에서 살짝 다운된 레드 색상. 이거 써주시기 되게 좋으신데요. 이런 컬러들을 우리 입에도 약간 발라보시는 것도 좋고요. 우리 아까 빨간 색깔로 입어보고 싶어 하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와인 색상 계열로 와인색 와인 색상 와인 레드 와인 레드 레드 와인 기본적으로 많이 쓰시는 컬러이실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컬러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이비, 차콜, 차콜이 가장 마지막 순 차콜은 얼굴에 힘도 없고 살짝 나이 들어 보이세요. 이거를 쓰실 바에는 블랙을 쓰시는 게 오히려 더 또렷하고 남성미가 강해 보이세요. 근데 여기에서 더 좋은 거 네이비. 네이비. 네이비를 쓸때 우리 피부에 잡티나 팔자 이런 애들도 조금 더 커버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블랙보다는 네이비 사용한다. 얘가 1등. 네이비가 1등, 이거 블랙이 2등, 차콜이 3등. 우리 지금까지 컬러들 보신 거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우리가 크게 보시면 올 컬러 고를 수 있고요. 겨울 남자 2, 좋습니다. 만족스럽게. 네. 딱 제가 원하는 그게 나왔어요. 저를 퍼스널? 컬러 진단을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께서 인터넷에 그걸 올리셨다고. 네. 쿨톤보다 웜톤에 가깝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한테는 카키색이 잘 어울린다, 머리색도. 그럼 저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컬러들, 그리고 이쪽에 푸른기 강한 요 정도 세 개 계열들. 사실 세 개가 아니라 파랑이 많으면 다 피하면 좋아요. 좀 파랑이랑은 좀 멀리. 조금 멀리. 여기서 너무 또 힘 없어지죠? 네. 탁하고 뿌얘지니까. 어우. 이거 또 올라오고 피부 오돌토돌. 지금 너무 모든 색에서 한결같이 보여지고 있죠? 네. 계속해서 색이 탁하면 힘이 없고 어두우면 칙칙하고 이렇게. 이거 잘 어울린다. 너무 좋죠. 이런 컬러 전에 운동 혹시 즐겨 하신다라고 하시면 네. 운동복에서 한 번쯤 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빨간 계열이 전체적으로 다 이목구비가 또렷하고 힘이 있어 보이게끔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색이 밝아질수록 훨씬 더 피부의 투명도나 화사함이 증가하고 있고요. 색이 어두워질수록 약간 피곤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여기 훨씬 너무 또렷해요. 그리고 우리 눈썹도 한번 보실래요? 지금의 색이 뭐 하는 튀는 것 없이 자연스러운데 네. 색을 어둡게 쓰면서 눈썹이 되게 진해지세요. 근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색의 조화감이 중요한데 좋아. 눈썹이 너무 튀니까 눈썹만 보여 지금. 눈썹만 보여. 우리 내 얼굴인데 눈썹만 보이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많이 서운하죠. 그 전체적으로 내 얼굴이 딱 보여줄 수 있는 코랄 레드. 이거 되게 예쁘시네요. 여태까지 보셨던 컬러들 보니까
알겠습니다. 네.